그 김이동 입사나사는요, 저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있었어요. 본문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원문, 한쪽에는 그래서 원문에 그 글자로 써져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거에 대한 한글풀이가 있었어요. 저는 한글풀이 된 걸로 많이 읽을 거예요. 이건 원문이고. 그래서 첫 문장이 5등은 자해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섞여 있는 글이에요.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김이독립선언서. 그래서 장문의 선언서인데, 자,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국보예요. 근데 김이독립선언서는 국보 지정되진 않았어요. 공동명의로, 민족대표의 공동명의로 발표가 됐고요. 초안을 쓴 사람은요, 정작 민족대표 33명은 아니었던 최남선이 있었어요. 6당 최남선. 물론 이놈도 나중에 친일을 하죠. 그리고 이 독립선언 대원칙을 세운 사람이 연장자였던 의암 손병이에요. 천도교 교주. 원래 손병이가 이제 선언서의 내용을 약간 고쳐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었던 거야. 그리고 처음에요, 이제 그 공동명의 쓸 때요, 누구 이름을 1번으로 쓸 것인가, 사실 그게 약간 그 되게 자존심이거든요. 사실 제일 공평한 방법은 그 이름의 그 임명사전 표기순으로 그냥 가나다 순으로 쓰면 되는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 영향력 문제도 있고 장유유서 문화도 있고. 그래서 서로 자기 단체가 먼저 1번을 하겠다, 우리가 주도한 것처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싸우게 된 거야. 근데 개신교 쪽의 리더였던 남강 이승훈이 이제 한번 빡쳐가지고 지금 이딴 거 하고 싸울 때냐 해가지고 결국 처음에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고 나이가 제일 많았던 장유유서에 의해서 손병이가 1번으로 쓰게 된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를 민족대표들이 탑골공원에서 읽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유혈 사태를 우려해서 태화관으로 옮겼지만, 그래서 그 민중들은 별도로 그 선언식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민족대표들도요, 서대문형무소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요, 손병희처럼 병보석 됐지만 그 후유증을 결국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한 사람도 있어요. 만해 한용운의 경우는요, 이제 그 이후 거의 만기 석방됐을 거예요. 만기 석방된 이후 이제 그 심우장에 틀어박혀가지고 살다가 죽죠. 심우장은 문이 남향으로 돼 있으면 총독 부려보게 되니까 북향으로 하라 해서 심우장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감옥에서 사는 거하고 당시 형무소에서 사는 거하고 현재 교도소 생활하는 거는 그 처가 엄청 달라요. 그 서울구치소에 그 503번 박근혜 씨 처가 엄청 좋은 거야. 물론 징역 30년이 구형됐지만 최순실한테 25년 구형해가고 20년 선고됐죠. 그래서 둘다 항소했죠. 최순실은 줄여달라, 그리고 특검 쪽은 늘려달라, 검찰 쪽은 늘려달라 해가지고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서로 지금 항소했죠. 자, 세계에서 가장 긴 독립선언서라고도 할수 있대요. 자, 근데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이요, 다른 나라들의 독립선언서에 비해서 너무나 비폭력적이야. 너무나 비폭력주의야. 무슨 우리나라에 간디가 온줄 알아? 비폭력 그 저항 정신 뭐 그거 무력을 이용해 투쟁하자는 내용이 없어요. 정이라는 이름의 군대와 뭐 인도주의라는 뭐 이름의 무기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우리는 일본의 배신을 죄주거나 무도하면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다. 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난 잘못을 꾸짖을 겨를이 없다. 뭔 소리야?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국제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이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이때 파리 강화조약으로 인해서 독일 제2제국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해체가 돼요. 이세 나라가 세 나라의 제국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자주 독립의 의지만 보이면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건 낙관론이 있거든. 외교론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근데 비폭력주의하고 인도주의가 지금 현대 시위 운동의 대원칙이니까 이쪽 방면에 오히려 선구자일 수가 있어요. 6당 최남선이 썼는데 문장이 좀 깨끗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한자어하고 한문투가 좀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가 너무 많았고요. 문맹률이 지금보다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다수 민중들한테 좀 많이 까다롭기는 해요. 현재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는 그 본문이지만 읽기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중들한테 딱히 그렇게 어필하기에 충분한 그런 문장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최남선도 친일을 한 건가? 이런 말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말투 왜 이래? 그냥 이 말투로 할게요. 이 선언은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가 하려는 것이다. 반만년이나 이어온 우리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이 선언을 널리 펴서 밝히는 바이며 민족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해 이것을 주장한 것이며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올바르게 바뀌는 커다란 기회에 온수에 발맞춰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워 보이는 것이니 이 독립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라는 정당한 움직임으로 천하의 무엇이든지 이 독립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희생이 되어 우리 역사가 있은 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고통을 맛본 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전환망과 영화로움에 손상을 입은 바가 그 얼마이며 새로우면서도 날카로운 독창력으로서 세계 문화의 큰 흐름에 이바지하고 보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그 얼마인가? 무슨 심파극 하는 것 같아 나. 슬프다. 지난날 당한 억울함을 드러내야 세상에 필요하면 지금 당하는 고통을 벗어나려 하면 앞날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억눌려 오그라들고 사그러진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위엄과 체면을 떨쳐 일으켜 세우려면 각 개인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자손들에게 쓰라리고 부끄러운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스러움과 복됨을 이끌어 맞이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이천만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계의 결의를 품고 인류의 공통된 본성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국계의 결의를 품고 인류의 공통된 본성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와 인도를 실현하기 위해 군대와 무기를 대신하여 도우고 지켜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함에 어떤 강한 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나서 이를 꾀하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병자수호조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맺은 가지가지 굳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일본의 신이 없으면 단죄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병자수호조약은요, 1875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학자는 강단에서
그들의 정치관은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빛나는 업적을 식민지로 여기고 우리 문화민족을 무지몽매한 야만인으로 대우하여 다만 정복자로서의 쾌감의 욕심 내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적 바탕과 뛰어난 민족 정신을 업신 여긴다 하여 일본의 의리 없음을 구제하려고도 아니한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경리하기에 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겨를이 없다. 지금의 처지를 고치고 수습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잘못을 돌추어 응징할 겨를이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우리나라를 건설하는 것일 뿐이요. 결코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며 결코 묵은 원한과 한때의 감정에 따라 남을 시기하여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이 되어버린 불합리하고 또 부자연스러운 그릇된 상태를 크게 바로잡아 고쳐서 일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이며 올바르고 떳떳한 큰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민족의 요구에서 나오지 않은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폐경, 힘으로 억누르려는 임시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통계 숫자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민 상태에서 이해가 서로 다른 두 민족이 영원히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한의 구덩이를 날이 갈수록 깊게 만든 오늘 실제 모습을 보라. 날래고 밝은 결단력에서 묵은 잘못을 바로잡고 잠들고 바른 이해와 동정의 바탕을 둔 우호적인 세 국면을 여는 것이 서로가 불행을 멀리하고 행복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수 있지 않은가? 또 분함과 원한이 쌓인 우리 2천만 민족을 위압적인 힘으로써 구속하는 것은 오직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정과 위험의 주축이 되는 4억의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의 의심을 갖추도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망해버리는 비참한 운명을 가졌을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에게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아울러 일본인에게 침략자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떠받치는 자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인에게 꿈속에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는가? 이거는 안중근 장군이 쓴 동양 평화론에 네? 나오는 생각이죠. 정식으로 출판되지는 못해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갈고 닦아 길러진 인도주의적 정신이 이제 막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다. 새봄이 세계에 돌아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고 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게 한 것이 저 지난날 한 형세였다는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기운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오늘의 형세이니 세상의 회복된 시온을 맞이하고 세계의 사조가 바뀌어가는 기회를 탄 우리는 아무 망설일 것 없으며 거리낄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온전히 지켜 왕성한 번영에 삶을 즐겨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새봄이 가득 차 평화가 넘치는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를 맺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에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일본의 억압 상태에서 활발히 일어나 나와서 삼라만상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다. 먼 조상들의 혼령이 우리를 가만히 도우며 온 세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그리고 이제 태극기를 샥 꺼내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고 이제 걸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 만세 운동을 할때 지켜야 될 사항을 적은 만해 한용운이 스님이 적은 공약 3장이 있어요.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남을 배척하는 감정으로 그릇되게 달려나가지 마라. 자, 남을 배척하는 감정으로 그릇되게 달려나가지 마라. 하지만 이제 지방으로 퍼진 후기 만세 운동은 이 공약이 실행되지 않았어요.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의 뜻을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자진해산했죠.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든지 밝고 정당하게 하라. 정당하게 해야죠. 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대한독립 독립선언서를 당독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 근데 이 민족대표 33인 거야.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쓴 6당 최남선 이총그 34명 중에서 실제로 변절을 한 인물은 4명이에요. 자, 그리고 최남선은 민족대표가 아니었으니까 민족대표 33명 중에서는 3명이 배신했어요. 이 3명이 어떤 배신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주 컨텐츠, 다음 주 화요일에 하는 그 사심 역사 컨텐츠에서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프로필을 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손병희, 최린, 이종일 등등 상당수의 인물들이 이 보성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했어요. 보성 전문학교, 그러니까 보성 고등학교에 있는 인쇄소, 이 보성사에서 인쇄를 했고요. 그리고 임시 창고 사이에 경찰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발각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성사가 저기 고려대 쪽에 있죠. 그리고 인쇄물을 보관해둘 임시 창고 그 사이를 이제 종로 경찰서에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인쇄물을 쫙 인쇄가 끝나고 이송하던 날 어떻게 운 좋게 그 일대가 정전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관련자들이 새벽에 불 꺼졌다. 가자. 가자! 해가지고 순식간에 종로경찰서를 통과해서 쭉그 보관소로 갔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대한국민의 소속 미주 한인 동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영문으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경향신문이 나중에 이걸 취재를 했고요. 근데 이 영문학자들이 이 지적을 하는데요. 이 한인 동포가 번역한 이 영문 번역이 엉망진창이다. 했는데 이게 한인 동포가 번역한 거야. 얼마나 역사적인 거야. 학원 원장들 좀 반성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고요. 자, 이제 기미독립선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교육 컨텐츠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종료를 할게요.